정부의 금리 인하 희망에도 시기를 조율하던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드디어 금리를 낮췄습니다. 한은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준금리를 3.5%에서 0.25%포인트 낮추고 통화 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습니다. 돈을 풀겠다는 거죠. 그러나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. 먼저 윤태용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.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.5%에서 3.25%로 0.25%포인트 낮췄습니다. 지난 2021년 8월 금리를 0.25%포인트 올리며 긴축 기조에 나선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. 인하 결정엔 금융통화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했고 한 명만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.6%로 떨어지며 정부 목표치에 도달했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.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. 특히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.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에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인하 속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 또 미국처럼 한 번에 0.5%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금융비용, 자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말까지 2.5에서 2.75%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윤태훈입니다.